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최근 관심이 많이 가는 방탄소년단 뷔의 소식을 또 한번 전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재능 넘치는 아티스트이자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뷔의 배려심 깊은 행동들이 해외 언론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9일 방탄소년단 자체 예능 프로그램인 달려라 방탄에서는 숨겨진 별카드를 모아 게임맨과의 대결에서 멤버들의 얼굴이 새겨진 기프트카드 상품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멤버들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카드를 직접 사용하기 난처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뷔는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제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 드려도 되는 거예요? 라며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효자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아 좋아. 또한 뷔가 게임 중 환경미화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이런 카드 보셨어요? 라며 공손하게 질문했던 장면과 게임 도중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발견한 뒤에 즉시 주워서 쓰레기 봉투에 버렸던 모습에 대해 게임에 참여하면서도 항상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 칭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요. 꿈이 없는 성격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획득한 것 같다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정말 가식적인 모습보다 꿈이 없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데요. 뷔가 바로 그런 모습을 참 많이 지닌 것 같습니다. 일본 매체 K-POP 몬스터는 달려라 방탄 방송을 통해 보여진 뷔의 훌륭한 인성을 크게 칭찬하며 뷔가 가진 재능은 물론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겸비해 팬들의 사랑을 보풀이했습니다. 정말 사랑받을 만하죠. 그죠? 이렇게 다 가지면 어떡합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정말로. 러시아 매체 팝케이크 역시 뷔는 뛰어난 아티스트이자 놀라울 만큼 잘생겼을 뿐 아니라 매우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뷔가 정말 예의 바르고 배려가 뚝뚝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빠져들 수밖에 없는 뷔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요? 정말로. 지난 15일 방탄소년단의 한 팬은 위버스의 재취업을 앞두고 초조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요. 경상도가 고향인 뷔는 이 글을 보고 그 무시라고 한번 안 좋은 일 있었으니까 더 좋은 일 오겠네 미리 축하해 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 뷔 사투리 들으면 그냥 끝장납니다. 팬의 걱정을 세심하게 들어주면서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해준 뷔의 모습은 훈훈함까지 정말 자아냈고요. 팬들뿐 아니라 같은 멤버들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며 배려심이 자연스럽게 배어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대중들은 말 너무 이쁘게 한다, 내 마음이 다 따뜻해지는 기분, 괜히 방탄소년단이 아니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거 정말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대 스포츠 스타들의 우상으로 방탄소년단의 뷔를 꼽았는데요. 뷔는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로 특히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가수 직업군의 대표로 혼자 실릴 만큼 높은 인지도와 와 대박이다 인기를 자랑하면서 국내와 중국의 수많은 아이돌의 롤모델이자 워너비 스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와 이렇게 가수 대표로 실린 모습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그럴만한 사람이거든요. 자, 그 이유는 방탄소년단의 뷔는 타고난 미모와 정말 넘치는 재능으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으로 발탁돼서 노력을 통해 현재 명실상부한 K-POP 대표로 고유한 음색과 뛰어난 무대로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는 실력파 스타이기 때문이라고 또 밝혔습니다. 아주 정확한 말이죠. 먼저 한국의 탁구 대표팀에서 남녀를 통틀어 역대 최연소 만 14세로 국가대표의 꿈을 이룬 탁구 천재 신유빈 선수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방탄소년단의 뷔가 자신의 최애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실은 인터뷰 말미에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환한 미소로 돌아서는 탁구 천재 신유빈 선수의 백팩에 BTS가 매달려 있는 사진을 통해 알려졌는데 신유빈 선수는 저 BTS 좋아해요. 그리고 뷔 완전 팬이에요. 라면서 환하게 미소 짓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뷔를 최애로 뽑는 또 다른 스포츠 꿈남으로는 타고난 피지컬과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며 육상계 김연아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샛별로 떠오른 양예빈 선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그녀는 방탄소년단의 뷔를 가장 좋아한다며 꼭 만나보고 싶다는 바람을 비쳤습니다. 이 친구 육상 뛰는 거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엄청난 유망주고요. 정말 피겨계의 김연아, 축구계의 손흥민, 또 육상계의 바로 양예빈, 정말 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친구거든요. 뛰는 거 보면 알텐데 이 친구가 또 뷔의 팬이라고 하네요. 특히 테트랜드라는 일본에서의 방탄소년단 뷔의 인기를 입증하듯 사쿠라 고이와이 선수는 나는 BTS 팬이고 특히 뷔. 한편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 커뮤니티와 팬카페 및 SNS 채널에 글로벌 공식 팬클럽 아미 멤버십 모집 안내를 공지했습니다. 이번 멤버십은 매년 일정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든 팬클럽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공식 팬클럽 아미 멤버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식 팬 커뮤니티와
팬카페 위플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입해야겠네요. 어쨌든 또 한 번 비가 화제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